여덟 번째 강의는 Spatial Localization and Detection입니다. 공간적으로 위치를 특정하고 그리고 탐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보통 이제 컨볼루션 우리가 다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었고 풀링도 공부를 했었고 케이스 스터디도 살펴봤었죠. 다양한 경우 있었고 그리고 이 결과로서 지금 현재 ILSBRC 이미지넷 그 게임이죠. 게임인데 2015년도에 이미 사람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2016년도는 이제 사람 수준을 넘어섰죠.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이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로컬리제이션과 디텍션은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싱글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로컬리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지난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었고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로컬리제이션을 더한 것은 이제 싱글 오브젝트입니다.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경우죠. 근데 대상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디텍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텍션은 로컬리제이션의 연장이죠. 그런데 로컬리제이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을 이제 디텍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CPU와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알고리즘을 중요하게 됐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미 실시간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2016년에 사람 수준에 도달했고 2017년 현재 사람을 넘어서는 수준 실시간으로 대상을 감지하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각도를 뺑 돌린단 말이에요. 뺑 돌리면 그 속에 0.01초 사이에 지나가는 그 화면이 지나가는 중에 거기 있는 그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꽃이나 전봇대 이런 것을 다 분류할 만큼 기술이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